동안 피부를 위해 신경 쓰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특히 피부 건강을 위해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채소를 자주 먹는다는데요. 이렇게 식단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신경 쓰진 않았어요. 뭐 먹고 싶은 대로 밀가루 음식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좋은 채소를 먹으니까 피부도 굉장히 좋고 건강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샐러드를 해서 한 끼씩 잘 먹고 있어요. 여기에 한 가지 규칙을 더해 채소를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채 그냥 생으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맛도 좋고 또 번거롭지도 않고 건강에도 좋고 아무래도 이렇게 갈아서 먹으면 영양소가 많이 파괴된다고들 그러잖아요. 또 이렇게 아삭거리고 씹히는 맛이 식감도 좋고 또 여러 가지로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실제 채소를 갈아서 먹으면 섬유질이 파괴되고 영양소가 산소와 접촉하면서 쉽게 산화되어 파괴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맛있겠지? 그럼 뭐야, 그것도? 건강에 좋은 샐러드. 샐러드 좋지. 닭가슴살이랑 갖가지 채소가 다 들어있어요. 건강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이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는 박혜숙 씨. 특히 충분한 영양소 섭취로 내부부터 잘 관리해야 오래오래 탄탄한 동안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그녀의 지론인데요. 이거 고구마 이거 한번 먹어봐봐. 그렇게 좋겠는데. 이런 박혜숙 씨의 모습은 남편에게도 자랑입니다. 주위 친구 와이프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가실표가 나게 노안이고 좋아 보이니까 저도 그냥 기분이 좋은 형태고 1년을 들면 우리 친구들이 내 붙여보고 재혼했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해요. 그래서 괜히 느낌이 좋고 막 그러니까 즐거웠어요. 내 덕이야. 그래서 불편 없이 잘 지내고 있지. 고마워. 이렇게 잘 먹고 우리가 건강해야지. 잠깐만. 많이 구해줘. 응. 피부 속부터 탄탄함과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 박혜숙 씨가 매일 챙겨 먹는 것이 있다는데요. 자. 우리가 마무리로 또 이렇게 먹어야지. 특히 피부 재생과 탄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꾸준히 섭취하면 동안 피부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거 레티놀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물이랑 같이 먹어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냥 잘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물이 없이 먹어도 주름하고 피부 탄력에 이렇게 도움이 되니까 이걸 또 이제 꾸준히 이렇게 먹어보니까 동안 피부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꾸준한 관리 덕에 68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탱탱한 동안 피부를 자랑하는 박혜숙 씨. 실제 피부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조금 두근두근하는 그런 느낌. 잘났으면 좋겠는데 조금 기대 반 그러고 있어요. 정밀 검진을 통해 정확한 피부 상태를 확인해봤습니다. 결과가 기대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이게 결론인데요. 보시면 이게 나이보다 더 젊은 피부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네, 건강하고 피부 나이도 어린 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같은 나이의 여성들보다 주름이 적을 뿐만 아니라 피부톤도 매우 환하고 색소 침착도 적은 편이었습니다.